사진 출처, 경기도 제공. 2024 경기도 축산 페스티벌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파주 임진각 평화 누리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의 우수 축산물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는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최하며 도내 시군과 축산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경기도의 고품질 축산물과 지역농, 특산물의 할인 판매, 축산 기자재 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는 특히 G마크 인증을 받은 경기도 우수 축산물 시식 및 할인 판매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첫날인 27일에는 한우, 한돈 그릴 마스터의 그릴쇼가 펼쳐진다. 유명 셰프 강내호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그릴 마스터들의 실력을 평가하며 인기 유튜버 정유광이 직접 그릴 시연을 선보여 고기를 맛있게 굽는 팁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도 운영되어 방문객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시식할 수 있다. 또한 축산물 나눔 행사를 통해 대한 한돈협회는 4천만 원 상당의 한돈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이틀간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경기 전통 주시 음존, 지역 간식 판매, 스탬프 투어 앰프, 사은품 증정,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28일에는 축산진흥대회가 열려 경기도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는 대회와 함께 버스킹 공연 레크리에이션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축산 페스티벌은 G마크 축산물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산업 종사자와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축산 페스티벌은 경기도 우수 축산물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행사로 다양한 체험 및 이벤트를 통해 축산업과 도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